예, 오늘 9월 4일 수요일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토 니솔의 김경환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토 니솔, 회사 이름에 어떤 담긴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일렉트로닉스처럼 요즘 광자를 이용하는 것을 포토닉스라고 그러거든요. 포토닉스, 네네네. 포토닉스의 솔루션, 포토닉스 솔루션을 줄여가지고 포토니솔로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반도체 소자, 광소자를 하는 건데요. 실리콘을 네. 이용해가지고 광 아이솔레이터 칩, 다른 말로는 광 다이오드 칩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보통 전자, 우리 트랜지스터도 PN 정신 다이오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이오드가 많이 이루어져서 트랜지스터가 되고, 그 이제 트랜지스터가 수십 개, 수만 개 모여서 IC가 되고, IC가 되듯이 네. 광, 요즘도 광도 이제 광신으로 흘러가는 광도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IC처럼 집적화 되는 과정에서 광 다이오드, 전기 다이오드는 전류 신호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네. 반대로 오는 신호를 막아주니까 네. 복잡한 IC 회로가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그렇도록 제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광도 이제 복잡한 회로를 만들면은 광 신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 다이오드가 필요한데 지금 벌크형 다이오드는 있어요. 보통 우리 현재 우리가 뭐 레이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고출력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광통신에 쓰는 광송순신기에서 네. 거기 레이저 다이오드가 사용되는데요. 거기도 사실은 광 아이솔레이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아이솔레이터가 벌크로 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지금 레이저 다이오드도 신호가 반사되는 신호가 있으면은 레이저가 불안정하게 돼가지고 신호 전송에 문제가 생겨요. 네.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광 아이솔레이터가 필요한데 칩이 없어요. 칩이 없으니까 그냥 복잡한 회로를 만들 때 같이 아이솔레이터도 칩을 넣어야 되는데 다이오드가 네. 없으니까 네. 그 회로 구성이 잘 안 되죠. 광 다이오드 칩은 그러면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광 트랜시버 이런 데 안에 들어가는 그렇지. 것 같은데 뭐 통신 장비 뒤에 꽂는 뭐 불 깜빡깜빡 하는 네,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채널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광 다이오드 칩은 주로 어떤 제품에 탑재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일 급한 데는 그 보통 데이터 센터나 광통신에 네. 광송신호를 보내는 쪽에 그러니까 네. 거기 레이저 다이오드가 그 앞에 사실은 광 아이솔레이트가 들어갑니다. 네. 현재는 벌크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칩이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요즘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파장을 여러 개 쓴다든지 해서 레이저를 여러 개 써야 돼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보통 광 도포로 파장 다중화 소자가 들어가거든요. 네, 광도파로 파장 다중화 소자. 네, 파장분할 다중화 소자가 들어가는데 그 여러 레이저가 많으면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사 신호가 있으면 간섭이 나서 신호 전송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거기에 다이오드 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칩이 없으니까 벌크로 쓰고 있는데 칩을 대면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 센터, 뭐 광통신에 필요한 그 아이솔레이터가 벌크로 대신해서 지금 좀 광 다이오드 칩이 필요하고요. 칩과 벌크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벌크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렌즈 이런 것도 사실 벌크 렌즈 과학계인데 네. 칩은 우리가 만들 그냥 2차원 평면에 이렇게 또 한 줄로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 광회로도 그냥 평면에 쏙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크가 큰 덩치 있는 걸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집벽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지금 모든 세계에서 모든 기업들이 벌크형 쓰고 있습니다. 현재 벌크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칩은 아무도 실용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벌크를 쓰다가 칩으로 썼을 때 장점은 뭡니까? 이제 광 IC도 네. 집적도가 돼야 되는데 집적을 하려면은 그런 광 다이오드 칩이 곳곳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없으니까 현재는 집적도를 다 덩치 크게 뭐 면적 크게 차지하고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네, 얘기입니까? 크게 만드니까 집적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집적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수요는 있습니까? 많죠. 아, 굉장히 많죠. 그래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전기 다이오드 PN 정신이 나오면서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 다이오드가 나와야 앞으로 포토닉 인터넷 서킷이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렇군요. 광을 이용한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뭐 통신 장비라든지 서버에 들어가는 그 인터넷 하기 위해 뭐 그런 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현재는 뭐 광통신이 주로 장거리 통신에서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까운 거리는 데이터 센터에 렉을 왔다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 수를 받다 해서 그게 영향이 많으니까 지금은 짧은 거리까지 왔는데 궁극적으로는 네. 칩 요즘은 거기 인공지능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네. GPU, CPU가 굉장히 많이 쓰고 네. 메모리하고도 네. 통신을 막 해야 되는 스토리지하고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건 뭐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그걸 전기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좀 바틀넥이 맞습니다. 전기로 하는 것보다 광으로 하는 게 속도가 더 빠릅니까? 훨씬 빠르고 용량도 키울 수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빠르다면 얼마 정도나 빠릅니까? 일단 전기는 고속으로 가면 현재 우리가 뭐 CPU도 한 3.5기가 이상 되면 열이 나서 좀 열이 나잖아요. 3.5기가 BPS로 가면 아니 3.5기 보통 그 클락으로 기가헤르츠로 기가헤르츠 아 예. 그런데 그보다 높으면은 열 지금 CPU도 열이 워낙 많이 나는 거기 네. 가장 핵심이 그 클락 신호가 3.5기가로 빠르게 전기 신호를 보내주니까 그 열이 나거든요. 네. 그걸 빛으로 하면은 훨씬 열을 적게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칩도 칩 데이터 주고 받는 것도 요즘 이제 빛으로 하려면 그 옵티컬 인터커넥션 쪽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열도 적게 나고 대용량을 속도도 더 용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예전에 과거에 인텔 같은 곳에서 그 기술명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썬더볼트였는지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옆에 길이 광으로 이제 통신하게 맞습니다. 만드는 기술도 발표하고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일부 사용하고 있죠. 이제. 아 그래요? 네, 썬더볼트는 이미 실용화됐고요.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노트북하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막 좀 데이터량이 많은 쪽에 그걸 네. 썼는데 그것도 더 많이 많아지면은 그것도 좀 핸들링이 좀 힘들어지니까 네. 그 빛으로 다 하려는 경향을 가지요. 그렇군요. 현재 광 통신 장비들은 벌크형 그 네. 광 다이오드라고 해야 됩니까? 네, 광 다이오치 다이오드를 쓰고 있습니다. 벌크형 다이오드를 쓰고 있는데 그게 광 다이오치 다이오드 칩으로 만들어지면 면적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요게 또 기존에 이제 전기로 이렇게 전류로 이렇게 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보다 이걸 또 적용하게 되면 뭔가 속도도 빨라지고 네, 발열도 적고 뭐 그렇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포토니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 다이오드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한다. 지금 광 다이오드 칩은 뭐 한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벨랩에서부터 미국 벨랩에서 연구를 했어요. 네. 했고 북한 수많은 연구소나 대학에서 지금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네이처 사이언스에 좋은 논문들도 많이 발표하는데 네. 딱 들여다보면은 실용하기엔 조금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11년 전에 2013년에 삼성전자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네. 사실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그 당시에 할 때 사실은 제가 뭐 학교 오기 전에는 애트리에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니까 벨랩이나 뭐 NTT에서 하는 걸 따라가는 거는 네. 그 사람들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따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한 걸 우리가 치고 나가야 돼가지고 네. 제가 한 11년 전에 시작할 때는 광 다이오드 칩은 세계적으로 아직 실용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대신 차별화는 우리는 빠르게 반도체 라인에서 양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렇군요. 네,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다음 사실 저희들도 성과를 못 내가지고 계속 고생했고 지난달에 네. 저희들이 가능성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봤고 이제는 되는 건 봤는데 아직은 좀 따뜻해야 돼요. 우리 다양한 원석을 찾았는데 네. 그걸 이제 현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돌덩어리로 보지만은 우리가 그걸 잘 연마하고 깎으면은 네. 이제 보석이 되는 거죠. 지금 포토니솔에서 한다는 그 광 다이오드 칩은 소위 과거에 뭐 과거부터 얘기했던 실리콘 포토닉스 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뭐. 실리콘 포토닉스 소자 중에 하나죠. 실리콘 하나. 포토닉스 소자 중에 하나이다. 네. 아, 인 거군요. 이 실리콘 그 광 이 칩은
그 포토니스에서 한다는 이 칩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저희들은 저기 원래 광 아이솔레이트 칩, 다이오드 칩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네.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안 될 때는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네. 돌아가자 해서 그 현재 벌크는 다 쓰고 있으니까 벌크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칩을 한번 만들어보자. 벌크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예? 벌크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벌크는 이제 보통 양쪽에 편광 분파기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파라레이 로테이터에서 하나가 들어가고 네. 하고 이제 가역적인 편광 회전기. 파라레이 로테이터는 비가역적 편광 회전기거든요. 그래서 가역적 편광 회전기와 비가역적 편광 회전기가 있고 양쪽 끝에 이제 편광 분파기가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칩으로 구현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칩에 편광 분파기라든지 가역적 편광 회전기 하는데 그게 근데 사실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도 이제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빛을 주고 받는 쪽 뭐 양쪽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예.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라데이 로테이터라고요. 옛날 영국 물리학자가 파라데이가 찾은 특이 현상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결정에 빛이 들어가면은 편광이 돌아가는데요. 아, 예. 보통 우리가 뭐 유리라든지 석영이나 이런 빛을 보내면 이게 편광이 구조에 따라서 편광이 돌아가는데 반대로 하면은 똑같이 그냥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네. 이 파라레이 로테이터는 각도 이렇게 돌아갔으면 반대로 봐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대하고 옳다고 아마 맞도 일치가 안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는 보내는데 돌아오는 것은 빛을 막아주는 경향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파라레이 로테이터가 결국 이제 특수한 자기 광학 재료를 써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좀 뭐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솔루션을 찾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따듬어야 되죠. 현재는 된다는 건 보였고 네. 조금 따듬어서 성능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실리콘 위에서 구현을 하셨다는 네, 얘기입니까? 실리콘 위에서.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실리콘에 이제 빛이 지나가는 광도 파라보를 파라고 있고 네. 그 위에다가 자기 광막을 올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칩하고 하면은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 그 갈 때는 보내주는데 돌아오는 건 막아주고. 막아주고. 네. 그렇군요. 두 개가 쌍으로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하려면 네. 빛이 갈 수 있는 도파로를 통로를 뚫어주는 게 이제 다 통로를 뚫어놓고 나중에 다 잘라서 칩으로 되면 이게 칩이 양쪽에 붙어지면 이제 광 전송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웨이퍼도 만드셨습니까? 이제 그 가능성 기능이 된다는 거는 지난달에 봤고요. 어떻게 만들어서 보셨어요? 아니면 네, 시뮬레이션 만들었어요. 아 만들어서 보셨습니까? 어디서 만드셨어요? 8인치 실리콘 기판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8인치 시크를 했고요. 뭐 근데 그게 원래 이게 광 도파로 소자 실리콘 공정이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사실은 전자 칩 만드는 그 라인 공정에서도 빛이 보통 우리가 유리가 뭐 더러워지거나 거칠어지면 빛이 통과를 못하는 듯이 표면이 깨끗해야 돼요. 예. 표면이 깨끗해야 되고 또 크기도 사실은 광 소자는 크기가 작을 필요는 없어요. 뭐 적어도 한 200나노, 100나노 이하로 내려갈 수는 필요는 없는데 네. 요즘 전자칩은 3나노, 2나노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광 소자는 작지는 않은데 네. 문제는 100나노나 200나노이면 정확해야 돼요. 거기서 차이가 많으면 소자 성능이, 기능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것도 어느 해결했고 뭐 저희들이 국내 판다리도 하는데 해결했고 이제 외국 판다리에서도 좀 만들어보고 해서 현재 그것도 8을 만들 8인치에서 만든 걸 저희들이 받으면 그 위에다가 자기 광막을 올리고 그 광막에다가 뭐 열처리라든지 또 공정 조건이 잘 맞아야 특성이 더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일단 그 통로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실리콘 웨이퍼 오판을 갖고 와서 또 그 위에 뭔가 또 다른 자기광 방막을 올려야 되죠. 그건 누가 올려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요. 아, 그건 직접 올리셔야 됩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 위에 뭔가 구조물들을 또 다시 또 올리는 작업들은 회사에서 하셔야 네, 되고 네.
그럼 그거 잘라서 칩으로 구현해 보셨습니까? 네, 칩으로 구현했죠. 그럼 칩으로 구현했더니 데이터 통신이 잘 됩니까? 광통신이? 그까지 통신까지 하려면 이제 뭐 레이저 다이오드 돌리고 복잡해지고 우선 아이솔레이터가 기능을 하느냐 아니냐 다이오드 칩이 기능을 하느냐 아니냐를 지금 본 거고요. 다이오드 칩이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뭐를 봤다는 겁니까? 그 뭐 결국 이제 편광에 회전이 돌아가든지 그 현재는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편광 거기 자유광 효과에 의해서 그 위상이 변하든지 편광이 변하든지 그런 변하는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있더라 예, 라는 것까지를 그 최근에 이제 결과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회사에서 보시기에는 예. 투자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예. 2021년 기부부터 시작해서 뭐 2023년까지 한 다섯 군데 정도 프리 시리즈 A까지 이제 예. 좀 해서 누적으로 뭐 한 뭐 13억, 13, 4억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회사 설립이 언제 되신 거죠? 원래 2020년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구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사실 첫 해는 뭐 학생들 여러 해서 좀 1년을 좀 까먹었고요. 네. 그 이후에 기술보전기금 투자를 받아가지고 문제는 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들이 안 와요.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들도 네.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기부에서 영접하던 분들로 네. 그 뭐 제 연구실에서 졸업한 친구인데 굉장히 특례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를 스카우트, 40년 경력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거기서 한 두 명을 스카우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어쨌든 웨이퍼 위에 그 광도파로를 만들고 그걸 네. 받아오셔갖고 위에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벌크형 광 다이오드가 작동하는 정도 원리로 작동한다 정도까지 이제 네, 확인을 네, 네. 하신 건데 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결국은 네. 요 광 다이오드 칩을 나중에 완성을 하셔가지고 뭐 AI 인프라나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광 송수신 모듈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칩을 판매해서 면적을 줄이는 네, 막 그런 시장을 이제 보시겠다라는 네.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네. 앞으로 단계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현재는 우선 아주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것만 봤는데 이제 그걸 네. 성능을 광소다는 광 손실이 작아야 되거든요. 네. 손실을 좀 줄이고 네. 성능도 조금 더 개선시키면은 실제 뭐 요즘은 삼성전자도 뭐 아까 칩투칩 네. 원래 삼성전자도 DRAM 용량이 커지니까 네. DRAM에서 뭐 CPU라든지 메모리 소재 데이터 주고 받는데도 그 용량이 커지니까 아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 그걸 이제 빛으로 해보자 그런 시도가 있고 또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라이다가 많이 연결해준 맞아 그 라이다 중에 이제 고속으로 빛을 스캐닝하는데 네. 광 스캐너가 이제 전기 광학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삼성전자 종교원에서 네. 스캐너 칩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도 사실은 이제 현재 삼성전자에서 만든 그 스캐너는 거리가 한 10m, 20m밖에 안 돼요. 그걸 네. 이제 고속도로에 쓰려면은 150m, 200m까지 가려면은 네. 곳곳에 이제 저희들이 광 다이오드 칩을 직접 해야 돼요. 사실 삼성전자에 그 관련된 연구원들은 저희들 아이솔레이트 칩이 나면은 또 말자 달라. 그러면 지금 이제 구현해서 위에 구조물까지 해가지고 벌크형 광 다이오드만큼처럼 동작하는 것 정도는 확인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오가게 한번 모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만들어놓은 웨이퍼로 네. 그 과정은 언제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은 어려서 지금 성능 올 때부터 개선하는 게 더 급하고요. 어떤 성능? 이제 아까지만은 그 아이솔레이터의 또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기능이 현재보다 좀 더 높도록. 아 그래요? 지금 한 10번 쏘면 한 두세 번 돌아가나 보죠? 아니요 이제 그 보통 이제 빛을 그 막아주는 정도 네, 네. 되돌아오는 걸 막아주는 것을 보통 이제 20dB면은 마이너스 20dB면은 100분의 1 정도 막아주든지 아니면 1000분의 1까지 막아주는데 저희들은 한 100분의 1까지 막아주는 건 100분의 1까지 막는다는 게 뭐 100번 돌리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아니요 빛을 내가 100을 1을 보내면은 돌아오는 네. 게 1%도 안 돼야 되죠.
100분의 1은 지금 돼 있는데 한 1000분의 1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통신 뭐 한 100기가, 400기가 통신 그 규격이 표준 규격이 있어요. 거의 이제 송신기 쪽에 그 아이솔레이션 막아 주는 게 마이너스 26dB면은 한 500 뭐 600 분의 1 정도로 막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00분의 1보다는 좀 더 개선시켜야 되겠어. 그건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그 웨이퍼 구조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그 웨이퍼 받아서 그 위에 뭐 구조를 소자 구조도 있고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위에 올려주는 그 자기광 방막도 특성을 좀 더 좋게 만들든지 그렇군요. 해야 돼. 그것도 좀 개선시켜야 되고 또 광 손실이 지나갈 때 내가 일을 보내는데 나오는 게 한 1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많이 나온다.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너무 낮아요. 한 10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 대부분 손실이 지금 많다. 그러니까 일단 된다 정도만 지금 확인하신 네, 거군요. 네. 아, 그거를 올려야 된다. 네. 그거를 올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통신을 한번, 아니 데이터 통신을 광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뭐 그거 테스트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문제는 그게 아저리드 칩만 가지고는 팔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 다른 소자고 직접 다 이 IC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아이솔레이터 다이오드 칩 옆에 뭐 파장분할 다중기라든지 뭐 변조기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하여튼 집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하고 같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스탠드얼론하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칩은 아이솔레이터 다이오드 칩 이거는 뭐 저희들이 좋은 특성이 좋으면은 삼성전자나 뭐 인텔이나 시스코 이런 데서도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기술을 사가겠다. 뭐 아니면 M&A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 기술 이게 칩 자체를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벌크 사는 거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칩이 다른 거하고 이제 플랫폼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또 후속 제품으로서 이제 파장분할 다중기라든지 변조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은 이거는 스탠드얼론 한 제품으로서 팔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까지는 좀 먼 단계인 거 뭐 보시는 거죠?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는 네.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것보다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서 빛의 손실이라든지 돌아오는 거를 얼마나 우리가 잘 막느냐 그렇죠. 이거를 끌어올리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게 고객사의 요구 뭐 우리 이 정도는 돼. 손실이 이 정도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더 하면 안 돼. 뭐 혹은 PC 갔다가 데이터 갔다가 돌아오는 게 뭐 아까 뭐 500분의 1이라고 하셨죠? 뭐 500분의 1까지는 맞춰야 돼. 뭐 이제 이런 거를 개선을 만약에 했다. 라면은 회사의 어떤 기술을 사갈 수 있는 대기업들 많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규격은 IEEE Ethernet이라고요. 뭐 표준 규격, IEEE 미국 IEEE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에서 가지고 규격만 맞추면은 세계 어디서 통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런 거를 이런 기술을 예. 뭐 개발하시게 된다면은 최초라고 이제 세계 최초라고 이제 하셨나요? 뭐 영문은 뭐 사실 외국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특히 MIT에서도 많이 했고 MIT 졸업한 중국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논문을 썼는데 아직 실용화하기에는 실용화할 기술까지는 개발을 못하고 그건 논문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저희도 논문도 계속 보고 있죠. 그 논문에서 실용화까지 멀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스펙적인 부분에서 그 성능적인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뭐 스펙은 좋은데 이제 그 사람들 사용한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실제로 상용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법들을 쓰고 있고 뭐 그렇나 보죠.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그렇군요. 예. 이게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손실도 줄이고 돌아오는 뭐 빛의 어떤 그 반사율도 최소한으로 낮춰서 누가 뭐 삼성이든 뭐 인텔이든 뭐 SK든 누가 사가갖고 상용화를 한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컴퓨팅 환경이나 뭐 이런 뭐 폰을 쓰거나 이런데 뭐 환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요즘 제일 뭐 핫 이슈가 인공지능 컴퓨터죠. 요즘 엔비디아가 돈 굉장히 많이 벌죠. 엔비디아도 사실 그 사람들이 후속 기술로 광 인터커넥션
칩도 칩 인터커넥션에 관심이 많거든요. GPU끼리 뭐 이렇게. 그렇죠. GPU끼리는 요즘 사실 인공지능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가 학습한 데이터를 막 저장해놨다가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 데이터하고 비교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해서, 그죠? 네, 추론을 해서 하니까 데이터하고 수시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빠른 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급한 데가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고속도로에 달려다가 사고 안 나려면 100분 1초 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딱 상황을 보자마자 100분 1초 만에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하고 네. 빠르게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기존 전자 방식으로는 힘들고 빛으로 막 빨리 해야 되죠. 네. 그런 데 사실 필요한데 네. 저희들의 기술이 사실 실리콘 포토닉스의 웬만한 기술들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딱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이 광 아이솔레이터 칩이거든요. 다이오드 칩인데 사실 저희 칩이 나오면은 인텔이 지금 개발해놓은 실리콘 포토닉스 다른 소자들이 사실 빛을 못 보고 있는데 네. 저희 칩 기술만 들어가면은 나머지 기술들이 다 뜰 수 있어요. 거긴 인텔에서 쓰는 그 기술도 지금 벌크형으로 지금 다이오드 쓰나 보죠? 거기 또 벌크를 쓰고 있죠. 현재 아이솔레이터 칩이 다이오드 칩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근데 벌크를 쓰면 집적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높일 수가 없으니까 실리콘 포토닉스의 다른 소자들이 지금 시장을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용화 지금 그런 거 막 개비하고 끌어올리고 뭐 그 뭐 효율 높이고 뭐 이렇게 뭐 낮추고 뭐 반사율 낮추고 하는 하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야 우리 이제 준비되었어. 뭐 기술을 팔거나 뭐 아니면 뭐 그 자체만 이제 또 팔면 본인들이 한다니까 그 팔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한 뭐 내년에는 좀 시장에 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올 연말까지 좀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돼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한 내년 중반기부터는 일단은 이걸 광고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칩을 만들어서 칩만 주면 또 테스트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든 인텔이든 시스코든 전문가들한테 뿌려가지고 한번 해봐 써봐 한번 해봐라 네. 그 사람이 좋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사든지 뭐 기술을 가져가든지 이렇게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내년에 아 뭐 저희들이 이제 늘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제는 뭐 지난달에 이제 가능성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다듬으면 돼요 다듬으면 됩니까 네. 또 다듬는 게 잘 안 다듬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았는데 이거 네. 얼마나 예쁘게 만들냐면 네. 이제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자인 기술로 잘 다듬어야 되죠. 회사에 지금 몇 명 있다고 그러셨죠? 현재는 뭐 저까지 지금 6명이 있고요. 6명이요. 원래 저희들은 이제 이게 도파로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인력이 안 와서 아예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유탁 연구를 주고 거기 있는 연구실 대학원생들까지 다 활용하자 그래서 사실 교수님 한 두 분이 같이 또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리 시리즈 A 투자까지 받으셨어요. 작년에 네. 연말에 네. 그때 밸류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현재는 뭐한 50억 정도요. 50억 정도. 네. 이 기술이 예를 들어 2025년도에 교수님, 아니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 완성이 되었다. 우리 회사 밸류는 어느 정도나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다음 단계는 저희 시리즈 A 정도는 생각하니까요. 뭐 한 뭐 최소한 200억이나 300억 정도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큼 잘 하냐에 따라서. 예. 지금 자금 조달 수요도 그 내부에 필요성이 있습니까? 뭐 저희 현재로서는 뭐 그다음 그. 공간에 사람도 뽑고 이제 장비도 샀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이제 포화 상태라 가지고 네. 좀 확충을 하긴 해. 지금 송도에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 좀 하셔야 돼요. 예. 내년에 해야 됩니까? 지금도 뭐 컨택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양력이 좀 궁금합니다. 원래 어떻게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전에 뭐 교수님도 하시고 뭐 네. 원래 저는
그 학위는 미국서 하고 그 몇 학번 몇 학번이세요? 제가 7호 학번. 아 그렇군요. 예. 미국 나사에서 한 3년을 나사에서요. 우주에 사용하는 레이저 개발 쪽을 하다가 네. 대전에 애트리에 와서 광통기 쪽을 서단 연구를 했죠. 애트리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습니까? 제가 89년부터 2003년까지 14년 정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인하대로 오셔서 네, 그때부터 2003년에 인하대로 왔죠. 거기서 교수님 하시다가 네. 그러고 회사 차리시면서 그만두신 겁니까? 아니요. 2022년 2월에 제가 정년 퇴임하고 네. 지금은 회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임 하시기 전에 회사를 차리신 거군요. 네, 네, 학교에 있을 때 만들었죠. 그렇군요. 지금 회사에 있는 그 여섯 분의 인력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대부분은 다 연구 인력입니다. 행정일은 사실 제가 그냥 다 커버하고 있고요. 네. 연구 인력들인데 현재는 석사급 인력도 있고 학사급 인력도 있고. 지금 그 어쨌든 내년에는 뭔가 완성된 거를 만들어서 뭐 기술을 판매를 하시든지 혹은 뭐 기술 라이선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하여튼 샘플을 또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뭐 네. 내년에는 매출이 좀 나는 게 하여튼 뭔가 사업화를 하는 게 목표이신 거군요. 예,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세계 최초입니다. 상용화는 세계 최초 네. 하게 된다면요. 네. 요까지 만든 회사들이 있습니까? 이 그러니까 이런 웨이퍼도 위에 뭐 이렇게 좀 올려갖고 광 도파로가 이제 벌크형처럼 작동하는 걸 본 회사들이 제가 본 보고 자료에는 회사에서 아직 하는 건 없어요. 학교에서는 이 정도는 있어요. 학교에서는 뭐 논문으로는 그렇게 나와. 아 논문으로 나왔고 네. 그 학교에서 나온 논문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 한 그 결과물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예요? 현재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아예 양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거. 양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네. 학교에서는 그냥 뭐 실험실에서 한번 해보는 정도. 뭐 반사가 잘 안 돼야 되는데 뭐 엄청 뭐 닦고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사실은 뭐 저도 학교 있을 때는 원래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도 예. 이게 미세 패턴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전자빔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양산성이 떨어지죠. 양산을 하려면 그냥 포토리소로 가야 되는데 네. 포토도 이제 가장 좋은 거는 ARF 이머전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네. 이머전 가야 되는데, 네. 그거는 뭐 아주 돈을 많이 주어서 특수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MPW는 지금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는 ARF 포토닉스랑, 나머지는 그냥 ARF 드라이 포토리소로 한다든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나노장학 기술원은 현재는 KRF밖에 안 돼요. 거기 저기 대전에 있는 거요? 예. ARF 넣었다고 자랑 엄청 하던데 이머전. ARF 이머전은 그 이제 그 포토 레지스터 개발하려고 그 풀 공정 라인이 없어요. 아 레지스터 개발용으로만 해놓은 거고. 개발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풀 공정 장비가 빠져 있으니까 풀 페이퍼 공정이 안 돼, 웨파 공정이 안 되고요. 다른 데는 못 들어오고 이제 그 PR 만드는 회사들만 와서 쓰게 네, 맞습니다. 돼 있군요. 드라이가 있는데 드라이도 전자 칩은 조건을 맞췄는데 광소자 칩에 대한 PR이 아직 제대로 없다고 잘 못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 쓰는 건 이제 KRF는 이게 크리티컬 디멘전이 전자비비에 비해서 한 7배, 8배 정도 커요. 정밀도가 떨어져요. 정밀도가 떨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내년도까지 좀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계 최초 상용화 사례 꼭 만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